올해 쌀값 폭락의 원인이 풍년보다는 쌀 재고 부담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올해 벼 생육 상황 조사 결과 제곱미터당 벼 알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0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전국 농협 RPC의 올 상반기 쌀 재고량은 작년보다 11.6% 증가한 450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. 김 의원은 재작년부터 쌀 공급 과잉이 예견됐는데도 정작 수급 대책에는 미온적이던 정부가 풍년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